아시다시피 한국문화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그렇게 맡고 계시고 현재 시담군 상비의 문학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많은 낭송가들을 배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낭송은 신앙송의 교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앙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윤동주의 혈연밤이 다시 다가오죠. 저도 사실은 신앙송을 좀 할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오늘 이제 저녁이 상원의 봄밤이 기뻐갑니다. 여러 손님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김상회장님 최고야. 이렇게 우리 시가문은 융합예술, 융합공연을 목표로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한국 문화예술공연의 따뜻한 한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 VIP 또 우리 일 준비했던 모든 부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 재정국장, 홍보국장, 공연국장, 남성국장 지금 이제 또 빠진 분이 계신가? 하여튼 많은 임원님들 고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보도를 해주시려고 우선 우리 가요TV 관계자 두 분 선생님 또 우리 최명은 우리 세계적인 동영상 작가님 또 음향이사 박병기 이사님 이 뒤에서 여러 선생님들, 스태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방을 빌려주신 우리 몽마르트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그런 박수와 눈빛을 봐주시니까 제 마음도 훈훈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 끝으로 봄이 왔으니 우리 바로 몽마르트에서 여러분들 가슴에서 봄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봄처녀 다 같이 합작하면서 오늘 24년 한국인사동예술협회 시가모 신춘 남송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인사동예술협회 회장 김상경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